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못해 바람은 솔솔 부는데 더워요. 파란 하늘.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더워져. 이 몇 개 안 되는 누추한 마늘을 한번 까보겠습니다. 자, 요거 아주 싱싱하네. 너무 귀여우네. 하나 나왔고, 이 마늘을 굳이 이거를 왜 내가 저기다 심었느냐. 가끔 가다가 통마늘 같은 거 사면 몇 달만 쓰고 남잖아요. 그러면 썸타임 그거를 쓸 때도 있지만 아니면 말라서 버리거나 할 때도 있어서 그냥 그런 거 쓰고 몇 쪽 남은 거 흙에다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돼. 귀엽잖아요, 너무. 자, 마늘 닦았습니다. 이게 좀 우스워 보이지만 마늘 냄새 장난 아닙니다, 지금. 녹아가지고 맛있는 거 해먹겠어요. 파스타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버섯하고 토마토, 방울토마토가 있어서 새우랑 해서 내 맘대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칼이 좀 안 들어. 칼갈이 괜찮은 것 같아요. 편하고 쉽게. 여기 뭐 다 있어요.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요. 이렇게 닦은 다음에 다시 썰면 잘 썰려요. 그다음에 이 칼. 이 칼은 아마존에서 산 건데 진짜 편해요. 야채 칼, 여기 야채 들러붙지 않게. 감자, 오이, 호박 이런 것도 안 들러붙. 야채 칼. 이거. 근데 이걸로 너무 막 아무거나 다 자르는 거야, 이거. 아마존에서 산 것 중에 성공한 칼. 냉동에 있던 새우 준비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 됐고, 그리고 레몬. 레몬 다 씻어 놓은 거예요. 이거 하나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우리 내가 키워서 깐 마늘. 이거 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리고 이 정도면 두 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양파. 양파를 곱게. 파스타 삶을 건데 소금 좀 넣고 물 끓으면 올리고오일 좀 넣고, 저는 파스타 국수가 얇고 짧은 게 있어요. 3인분 대충 6분 정도 삶으면 되는데 그 중간에 얘가 굵기 하고 이게 짧기 때문에 더 조금 삶아도 될지 몰라서 한번 먹어볼게요. 중간에 냄비에 버터를 좀 넣고 마늘. 냄새 좋아. 버터하고 마늘만 했는데 냄새가 왜 좋지? 아까 손질해 두었던 새우를 구워줄게요. 저는 여기다가 시즈닝을 좀 뿌릴게요.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자, 새우가 다 익었으면 한쪽에다 좀 꺼내놓고 썰어두었던 양파 넣고 가요. 아까 새우에다가 레몬을 해줬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. 지금 나도 뿌려요. 레몬 뿌리고 재료 넣고 올리브오일 조금
조금 넣을게요. 이 와중에 화참은 다 익었어요. 간장을 넣고 그리고 핑크 소스 좀 넣고 간을 담으면서 하세요. 어우, 왜 이렇게 맛있게? 또 여기다가 새우. 마지막에 레몬 껍질, 레몬 제스트로 마무리하면 끝! 저녁 먹자! 이게 내 맘대로 파스타인데 한번 먹어봐.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그리고 레몬즙을 더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. 맛있어. 오, 얘는 친구인가 봐. 이거 슈퍼카들 둘이 램보. 오늘은 저기 샌디에고까지는 아니지만 샌디에고 가는 쪽에 있는 처음 가보는데 가격도 좋고 또 샌디에고 쪽에서 우리 멤버가 또 한 명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가지고 치면은 장소가 딱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글로 가는데 장박. 어디 가서 장기 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타고 가는 차. 골프장 이름이 The Links at Lake House. 여기는 골프장 이름 같지도 않네. 근데 여기 분위기가 무슨 그 팜스프링이나 이런 리조트 그 안에 있는 골프장 같고 가격은 이게 1시 반인데 60불. 잘한다. 오, 제대로 제법 하는데 제대로. 봐봐. 오, 잘하는데. 오, 저 이제 퍼터로 바꿔가지고 갔어. 이야, 어디 보자. 잘하나. 오, 좀 자세는 좀 내가 됐는데 아빠가 좀 많이 가르쳤긴. 오, 잘한다 쟤. 돼야죠. 오, 마무리까지. 자, 1번 홀. 아주 계단 올라가야 돼요. 뭔가 골프장. 오호호. 첫 번째부터 여기 요거 넘어가야 되네. 그래? Yeah, right. I'm in love with it. 굿샷. 어, 뷰티풀.
골프장 근처가 굉장히 커뮤니티가 깨끗하고 좋은데요. 집값도 비싸네. 잠깐 찾아봤더니 여기 한 14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게 115만, 12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다 단층. 이런 데가 있었네. 또 괜찮습니다. 집들이 지은 지는 오래됐는데 리노베이션 한 집들이 많아요. 이게 1960년대 집들이야. 여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시원하고 좋습니다. 갑시다. 이 집 제일 마음에 들게 고친 집. 이 동네는 집들이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. 사랑스러워. 어쩜 이렇게 집들을 다 잘 가꿔 놓았는지. 오늘은 간단하게 돼지고기 빨갛게 양념해서 먹으려고요. 양념은 먼저 간장 4개 밥숟가락으로 간장 4개하고 그리고 고춧가루 2개 고추장 좀 꺼내주세요. 응? 고춧가루 고추장 좀 꺼내주세요. 그거 하나 꺼내준다고 어떻게 혼자 아는 게 없지 뭐 그러냐? 바보야? 고추장 하나 항상 고춧가루 2 고추장 1 비율로 하고 마늘 하나 돼지고기에는 뭐다? 생강 생강 좀 넣고 배실청 두 개만 넣겠습니다. 이렇게 넣고 양념장을 준비를 해 놓고요. 그 다음에 고기는 제가 이걸 샀어요. 샤브샤브용인데 얘를 여기다 넣고 제가 봤을 땐 요 이게 좀 녹여놓은 거거든요. 냉동된 걸. 요 밑에 부분 물이 있는 거는 좀 이렇게 해서 물기를 제거해야 돼지 냄새가 덜 나요. 넣고 버물버물 해서 조금 재워주면 되는데 재우기 전에 재워주기 전에 깨우면 되지. 재우기 전에 맛술을 좀 넣을게요. 맛술 조금 넣고 후추 넣으시고 싶으면 후추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좀 재워두겠습니다.
양파까지 야무지게 준비를 했습니다. 이 붓에 이게 프라이팬이라 그래야 되는지 솥이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얘를 쓸 때는 예열이 중요해요. 예열이 충분히 예열을 해서 해야 덜 들러붙어요.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이제 이게 예열이 된 나는 기름을 이렇게 부었을 때 약간 연기가 살짝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가 예열이 다 된 거예요. 잘 된 것 같아요. 그럼 여기에 아까 돼지고기 먼저 넣고 많은 거야. 일단 오징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을 거는 맛술 하나밖에 없어요. 맛술을 넣어서 뚜껑 덮어주면 됩니다. 삼겹살을 위해 속까지 좀 익어야 되니까 잠깐 뚜껑을 덮어줄게요. 여기다가 야채, 아까 썰어둔 애들 그냥 다 한꺼번에 때려넣고 다 볶아졌어요.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. 양념을 좀 세게 하셨으면 실망하지 마시고 야채를 더 썰어 넣으세요. 그러면 됩니다. 이거는 끝! 자, 이제 오징어가 이렇게 김이 나죠? 근데 얘가 오징어가 조금 잘 익어야 돼요. 그러니까 너무 좀 살짝 익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익히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. 푹 익히세요. 저는 불을 끄고 기다리겠습니다. 오징어 찍어 먹는 소스를 우리가 보통 초고추장을 찍어 먹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 마요네즈에다가 간장을 살짝 해서 먹으면은 맛있더라고. 그때 일본 한 달 살게 할 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잖아요. 그때 가니까 이렇게 해서 찍어 먹게 해주는데 원래 마른 오징어는 이렇게 해서 잘 해먹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숙회도 여기다 찍어 먹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. 근데 여기다 찍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요 정도로 해서 오징어를 찍어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맛이 어떻습니까? 맛있어? 이게 13불이야. 돼지고기가 오징어는 손질해 준 게 하나에 한 4불? 그러면 야채랑 뭐 이런 거 해서 한 20불 3명이서 이것도 가성비 밥상. 우리 밥을 다 먹었는데 이만큼이나 남았어요. 그리고 오징어는 다 먹었고 근데 이거 꼭 해 먹어봐요. 진짜 맛있어요. 그 대신 대패 삼겹살로 사시기를.